자, 79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에 보면, 우연물의 지정 수량과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거든요. 자, 무기 과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류 위험물이죠. 자, 인류 위험물. 그래서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 속에 자, 과산화물로서. 자, 요거는 지정수량이 50이 되는 거죠? 자, 연무 5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위험 등급은 1등급이다. 인화성 고체는 이제 제1류 위험물이죠. 자, 1류 위험물로서 자, 요거는 지정수량이 1000kg으로 되어 있고, 위험 등급은 네, 3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조화물 같은 경우는 오류 위험물이죠. 자, 오류 위험물로서 자, 요거는 지정수량 200이고, 위험 등급은 2.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 위험물은 1등급하고 2등급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50에 1000에 등급 2가 들어간 거. 자, 50에 1000에 등급 2가 들어간 거. 그 답은 자,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1로부터 6류까지 그 다음에 품명 그리고 지정수량 위험 등급 자 요것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0번이 되는 건데요. 자 80번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취급하는 설비의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철, 이온 등과 반응하는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히드록실 아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드록실 아민. 그 답은 자 2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하는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쉬운 그런 문제죠. 자, 자연발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의 내용 적에 자, 몇 퍼센트 이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의 온도에서 자,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라. 그래서 90에 5, 이렇게 자,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고. 참고로, 우리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95%, 그죠?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98% 이하.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수납률이요. 내용 적에. 그래서, 뭐, 고체. 고체는 자, 95% 이하의 수납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퍼센트? 자, 98% 이하의 자, 수납률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81번은 이제 3번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볼게요. 82번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 차광성 있는 피부, 햇빛을 갖다 받으면 반응하는 거, 그쵸?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황린 같은 경우는 자연발화성이니까, 자, 이건 이제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아세탈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인화물입니다. 자, 특수 인화물로서. 자, 인화점이 좀 낮잖아요. 마이너스 38도씨로서. 자, 햇빛이 만난다고. 염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자, 바로,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염소산 염류. 자, 인류 위험물이죠? 인류. 이제 산화성 고체다. 고체.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햇빛에 의해서 또, 산소를 방출할 수 있으니까 자, 피부로 덮어야 된다.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 고체잖아요. 자, 가연성의 고체로서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차광성보다는 뭐 해야 돼? 방수성이 있는 자, 피복이 필요한 거죠. 마그네슘은.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찾기가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자,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자, 바로
차광성이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광성이 있는 거는 뭐 인류 위험물하고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하고요. 자, 그리고 특수이나물, 그 다음에 자, 오류하고 육류다. 그렇죠? 오류는 자기방성이고 육류는 이제 산화성 액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수성이 있는 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기과산화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기과산화물이고, 그 다음에 이류 중에서 철근마,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가스 발생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금수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관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